45문장 챗 GPT를 이용한 강의를 합니다. 자, 3. 명사 대체 그 중에서 네 번째 That clause, That 절 대시 활용이 되는 문장 형태입니다. That clause로 20개의 예문. I believe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믿는다. 내용 뭐뭐라고 뭐뭐라고. He was convinced that he had made the right decision. 그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확신했다. 내용상 뭐뭐고 이렇게 한국어로는 해석이 되는 것 같네요. She thought that the movie was too long. 그 영화가 너무 길다고 생각했다. They were sure that they would win the game. 그들이 게임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 확신한다. It was obvious that she was nervous. 그녀가 긴장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것은 it와 that이 equal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것으로 표현이 되는. He didn't know that his best friend was planning a surprise party for him.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깜짝 파티를 계획하는 것을 몰랐다. 내용에 관한 거예요. 이 절이 오브젝트로 왔기 때문에 뭐뭐라 것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것을. She was surprised to hear that he had quit his job. Had quit his job. 그가 직장을 그만뒀다라는 것을 듣고 놀랐다. They were disappointed. Their flight was delayed. 비행기가 연기되었다. 연착된다라는 것에 실망했다. He was happy. He had finally finished his project. 아, 그가 마침내 그 프로젝트를 끝마쳐서 행복했다. 뭐뭐해서, reason, 뭐뭐해서. 이때는 that의 내용이 부사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고, 사실 조금 다릅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She was relieved that the test wasn't as hard as she thought it would be.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테스트가 어렵지 않아서 안도했다. 이것도 그러네. 뭐뭐해서 내용. 아, reason.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It was clear that they were lost. 길을 잃었다는 것이 명확하다. it과 that이 같다라는 부분에서 주어로 왔으니까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He was confident that he would get the promotion. 그가 승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승진의 확신이 있다. She was convinced. The restaurant was overpriced. 레스토랑이 가격을 더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다. 확신이 들었다. They were excited to learn that they had won a trip to Hawaii. Learn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하와이 여행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excited, 신났다. It was a relief to hear the surgery had gone well. 수술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들어서 안도되었다. He was impressed. She had memorized the entire poem. 그녀가 시 전체를
메모라이즈 암기한 것에 그는 impressed 강한 인상을 받았다. She was frustrated that package still did hadn't arrived. 그 소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좌절되었다. They were concerned that the storm would cause damage. 태풍이 cause damage. 손상의 원인이 될까 걱정된다. It was evident that they were struggling to understand the instruction. 지침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이 명확하다. He was curious to know why the meeting had been cancelled. 이거는 의문사절이네요. 노의 의문사절이 왔는데 이거는 나온 대체의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ChatGPT가 that절을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지 맘대로 why를 해줬네요. 아마 이것 때문에 끝부분에서 렉이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모임이 취소된 이유를 아는데 was curious, 호기심이 있었다. 알고자 호기심이 있었다. 좀 이상하네. 자, 이제 우리말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대체절을 어떻게 표현하나. 자,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고 내용이 들어가요. 이게 한국어의 독특한 방식, 주어, 내용, 서술어.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that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he made a right decision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The movie was too long. 그 영화가 너무 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내용은 경기에서 이길 것이라고. 그녀가 분명했습니다. Obvious. 긴장했다는 것. 이거는 그 전체가 요거 자체가 내용입니다. It으로 왔기 때문에 It was obvious. That she was nervous. 근데 그의 친구가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친구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 그녀는 놀랐습니다. 소식에 듣고서 놀랐습니다. 그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소식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어떤 것에 비행기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그가 기뻤습니다. 내용은 마침내 자신의 프로젝트가 끝났다는 것의 내용. 그녀는 안심했습니다.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는 것에 안아서 뭐든 그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it는 가주어니까 한국어에서는 가주어가 한국어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내용이 나오고 서술어. 그는 승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승진에 대해서 승진할 거라고. 그녀는 또 확신했습니다. 그 식당이 오버프라이스드 가격이 비싸다고. 그들은 기뻤습니다. was happy. They were excited to learn. 듣고서 알고서 하와이 여행을 이겼다는 것을
수술이 잘 끝났다는 것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내용인 수술을 잘 끝났다는 것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그는 감명받았습니다. 그녀가 전체 시를 외웠다는 것을. He was impressed that she had memorized the entire poem. 그녀는 좌절했습니다. 아직도 the package still hadn't arrived. 안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They were concerned. 폭풍이 피해를 일으킬 것 같다는 것에. 그들이 지시사항을 이해하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뚜렷했습니다. 지시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전체 내용에 그들이 지시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was evident. They were struggling to understand clearly. 베트남어는 어떨까요? 내용상 딘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지금 데트처럼 랑 어쨌든 또이딘 나는 믿습니다. That Dalla Chin Sak Don Yat. Dalla 정직이 라친싹 동냐 베스트 팔리시라는 것을 그는 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랑 민다 듀라 쿠에티 중단 그가 옳은 디시전을 했다는 것민 했다 다 듀와 딘 등단 옳은 결정 그녀는 생각합니다. 생각했어요. 보핌 코아다이. 보핌 영화가 아주 야 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깍찬 확신합니다. 깍찬 꼭 그들이 쎄할 거다. 땅 드란다우 게임을 이길 거다라는 것을. 로 명백하다. 그녀가 땅, 로, 랑 긴장했다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합니다. Didn't know, Lang. No even. 땅포아민 당랜 개혁 조모 바티 뱃노 조안. 모브 유 위에서 뭐 그를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를 계획하다 계획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벤노이 디네 딘 돌아서 네, 들어서 들었을 때끼 놀라다 고아이 뺏뇨 디네 딘 안타 그가 다 튜고 공백 교아밍 그의 직업을 그만뒀다라는 걸 들어서 놀랐습니다. 그들은 호텟 보 비첸 아이쿠아 호 비치헌 That boy 때문에라는 의미에 비가 실망했어요. That boy. Driven by
비행기가 큐아호, 그들의 비행기가 비쥐혼, 연착하다. 안타, 그는 비멍기 꾸이 쿵다 황딴 듀 앙쿠아민 안타 위멍 행복합니다 기 큐오 쿵다 홍 따홍 마치다 딴듀안 큐아민 그의 프로젝트를 꾸아이 그녀는 또 바오네 농 안도합니다. 또바오 내농 기비에 랑 바이기엠 자 콩코 뉴코니 로 랑란 호비 락중 데올로스트 호비 락중 랑로랑 마카다 안타 뚜틴 확신하다 그는 뚜틴 확신합니다 랑 내용을 민 그가 쇠할 거라는 거녹 당초 승진할 거라는 거 고아이 확신합니다 내용 랑 야항 레스토랑이 도 따또 좀 비싼 금액이라는 것을 호 그들은 비몽 신났어요 비랑 끼비에 득 배우고서 비에 알고서 끼가 투의 의미가 있네요 끼가 하랑 랑은 다시고 오다충통 주엔 듀릭 댄 하와이 하와이로 여행 가는 것을 알게 돼서 톡내 틴 내용 랑 카파오 투왓 따탄 콩 라모스 지엠네 톡내 틴 듣고서 틴 내용을 듣고서 톡톡 안심입니다. 까퓨어 서저리 의사가 수술이 까퐁 투다땅 콩라 모스 지안에 안타다 앙총 안타 땅 앙충 띠꼬이 그녀가 다툭롱 토한 바오페이토 전체 시를 암기에서 인상적이다. 고아 그녀는 복보이비 비 이유예요. 때문에 고향 반추화된 아직 고향 반 추화가 아직 도착하다. 되니 도착하지 않았다. 고아 그녀는 낙담하다. 그들은 호랑 로랑 호롤랑 확신하다. 내용은 곤바오 세 가이 키에타이 곤바오 폭풍 로 확신합니다. 랑 라호당 깝고 칸정백 큐 홍단 알다. 베트남어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베트남어가 아니라 바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대투절 표현 싸야 나는 벨카라 바와가 대투의 의미네 바와 베트남어 랑이고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바와
이렇게 that 저를 이끄는 표현이 각 문법에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싸야 백가야 I believe 게주주란 아달라가 이다입니다. 이다. 게비제칸 다백 리아 그는 아킨 확실하다. 그가 델레 민보아 게푸투산 양 데파트 옳은 결정을 했다라는 것. 리아 백 베르피크르 생각했다. 베르피크르 필름 미투 델랄루 바장 영화가 너무 길다라는 것. 멜레카 그들은 야킨 확신합니다. 내용이 그들이 악한 매매악한 베르타니간 게임에서 이길 거라는 것. 젤라 명확하다. 리아 그가 세단 꼽 리아 그녀가 세단 꼽 그녀가 긴장했다는 것은 리아 디닥 따오 그녀는 그는 가만 있어봐 이게 띠아가 그 여기서는 띠아가 그녀라고 돼 있는데 띠닥 띠아는 히 같은데 띠닥 딱딱 후 알지 못했다 띠닥은 나심이고 마화 사하바냐 세단 메르카간 베스타 게춘타 운뚝냐 그녀는 그와 그녀 스티아 데크르주 맹덴 알와 디아 델레 베하티 다리 백개자냐 디아 까뮤 멜레카 그들은 깨세와 디서포인티드 바화 베네방가 멜레카 데르툰다 디아 그는 세낭 행복하다 세낭 바화 아키냐 디 델라 마셀칸 로약 끄냐 그의 프로젝트를 끝마쳐서 디아 그녀는 메라사 레가 안도하다 내용 우찌안 디닥 세바 양 디아 비키란 디닥은 나세임이고 어렵지 않아서 젤라 명확하다 멜라카 그들이 데셋 드레셋 길을 잃다. 드레셋 잃었다는 것은 젤라 명확하다. 디아 베카야 딜리 컴피던 마하 디아 르가 아칸 메다파 프로모시 승진할 거라는 것은 디아 그녀는 야킨 확신하다 레스토랑 이투 델라루 마할 비싸다라는 것이 멜레카 그들은 세낭 메덴가 세낭 메덴가 들어서 세낭 메덴가 들어서 세낭 내용은 그들이 델라 메멘칸 베르잘란 게 하와이 베르잘란 여행을 가자. 멘덴가 릴릿 하다. 아와 오파라시 오퍼레이트 오파라시 바하살 아달라 사투 사나 사투
갈라간 잘 돼서 니아 그는 데카산 데카산했다 인상되고 했다 바와사 디아 그녀가 델라 메카 파우 살루 부시 시 디아 그녀는 프라스트라시 좌절했다 내용은 베카냐 벨람디바 벨람디바 패키지가 오지 않아서 어렵네. 말레카, 그들은 가와티야. 그건 걱정하다. 내용은 바타이, 바타이. 아칸, 맹약, 바칸, 케룹사칸, 바다이, 태풍이 우드 원인이 되다. 데미지, 손상의 원인이 되는 걸 걱정한다. 젤라, 명확하다. 내용, 마와, 멜라카 그들이 게술리타 메마하미 베툰중크. 지침을 어려워하는 것이 명확하다. 리아, 그는 세낭 기쁘다. 세낭 행복하다. 세낭 마와 그가 멘다파 니할 릴라이 양 바이크 달람 우지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행복하다. 여기까지.